여인보다 아름답다. 마음은 아직 사람인데 몸은 끊임없이 산 사람의 피를 갈망한다. 버티고 버텨도 한 달에 한 번은 산 사람의 피를 마셔 살 수 있지. 어찌 그리 보십니까? 예뻐서? 그런 네 마음이 이쁘다고. 혹여 그 아이를 마음에 두고 계신 것입니까? 평소에 제가 알던 나리와 많이 다르십니다. 그만! 여인 따위로 중심이 흔들릴 만큼 내 삶이 그리 녹록해 보이느냐? 일이 무탈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. 내가 무탈한데 네가 다행일 것이 무엇이냐? 네가 무엇인데?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. 나쁜 선비님, 나쁜 사내. 제가 걱정하는 것도 싫으신 분이 왜 제가 위험할 때마다 구해주고 도와주고 이토록 잘해주시는 겁니까? 왜요? 무엇 때문에? 제 마음이 왜 그런 걸까요? 제가 선배님을 좋아하는 걸까요? 이건 꿈이다. 깨고 나면 모두 잊을. 꿈인지 생신지 일도 참 많았네. 한마디도 하지 말고 선배님의 진심을 알고 싶습니다. 왜? 내게 더한 걸 바란 것이냐? 내가 널 연모라도 한 줄 한 것이냐? 꿈이거든. 깨고 나면 모두 잊죠. 양선이가 다치는 걸 지켜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나도 힘들고 아프다. 선배님. 집에 가고 싶어요. 이에서 뭐라는 것이 죽기라도 알참이었느냐?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왜 살아야 할지. 살아야 할 이유는 살다 보면 찾아질 것이다. 난 네가 두렵다. 정인의 목숨을 빌어 사는 내가, 사람도 아닌 내가 네 곁에서 너를 보고 만지며 사람처럼 살고 싶어질까봐. 나리께서 후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떠나겠지. 나도 잘 안다. 허니 마음 주지 마십시오. 어차피 나리 곁을 떠날 아이옵니다. 그래, 달콤한 꿈이든 악몽이든 꿈은 언제건 깨기 마련이니까.